자, 오늘은 뭘 하느냐면, 우리가 자소, 이 차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자가 있고, 이런 청자소가 있어요. 청자소는 앞은 파란데기는 빨개요. 근데 적자나 청자나 약성은 괜찮아요.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실이라고 이렇게 합치가 돼야 이거는 완전 식품이 돼요. 그래서 방부 효과도 있지만 여기 자체가 방부 효과도 있고 또 매실 발효액에서도 또 항균 작용하고 방부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매실의 구연산하고 이 자소의 안토시안 색상이 합해지면 이게 완전히 인상적인 색으로 변하거든요. 오늘 그걸 한번 담아보려고 장아찌거나. 근데 매실 장아찌 할 때도 이걸 꼭 들어가야 되고 매실 발효액 할 때도 꼭 들어가야 돼요. 매실은 강산성이라고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설탕하고 소금만 해서 먹으면 위장병이 절대 치료할 수 없어요. 먹을 때는 속에 들어가면 트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먹고 사이다 먹어도 트름 나오죠. 콜라 먹어도 트름 나오죠. 그 효과예요. 근데 그거는 산성이고 이거는 알칼리성이 될 거예요. 자소 장아찌를 만들 거예요. 물이 이게 1리터니까 500만 할 거예요. 소금을 30g만 해도 돼요. 이렇게 녹여줘야 돼요. 간은 자기들에 맞춰서 드세요. 기준은 30g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요래 해서 이렇게 적셔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또, 요걸 해서, 이렇게 넣고. 지금 이 자소는 600g이었어요. 이렇게 넣고, 먼저 한걸 위에다가 요렇게 놔두면 잘 절여지겠죠? 자, 이제 이렇게. 간에 놨더니, 이거는 먼저 간에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건 안토시아닌 색이거든요. 자소색이에요. 이제 매실 발효액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 색에는 이제 어떤 색으로 변한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럼 색이. 자, 이쁜 색으로 변하죠? 드실 때는 1년 이상 그 저온창, 냉장 보관했다 1년 후에 드시면 훨씬 더 맛있고, 2년은 더 맛있고, 3년은 더 맛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드세요. 장아찌를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 국물이 남지요. 이거는 물에다 희석해서 음료수로 드시면 최고예요. 이게 소화제예요. 이게 소화제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입한입한입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한입한입 한입 하면 이게 우리 집 이제 식당에서 드신 분들이 이렇게 드실 때 하나를 떼면 누가 옆에 잡아줘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하겠죠? 이제, 친구 부인 거 젓갈로 눌러줬니, 많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요렇게. 이거 하나 그냥 듣고 먹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 싸울 일이 없네요. 여자분이 막세 접시를 갖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드리니까 남편이 화를 낸 거예요. 어머, 이거 화장품 냄새 나다고. 근데 정말 이거 싫어하신 분들은 화장품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빈혈 있으신 분들은 이게 엄청 맛있어요. 근데 빈혈 없으신 분들, 대부분 남자분들은 빈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좀 싫어해요. 근데 여자분들, 빈혈 있으신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부 효과도 있고, 빈혈에도 좋고. 또 이거, 도시락,
주먹밥 쌀때 이걸 송송 썰어서도 싸지만, 이렇게 펴갖고, 그 주먹밥 빡 싸갖고 와도 절대 여름에 밥이 안 쉬네요. 제가 산에 다닐 때 그렇게 싸서 먹거든요. 오늘 자소 장아찌 단법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거 어디로 맛보러 오신다고요? 슬로우 히트 약초 밥상으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